2023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예 학술대회를 저희가 이화여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사흘째 지금 마지막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첫 번째 패널이 저희가 신흥기술의 발전과 전쟁의 새로운 양상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열려진 세션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세션에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김상배 교수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발표자 선생님하고 토론대 선생님들 간략히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정호 박사님께서 새로운 전쟁의 양상과 드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정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간만에 뵈가지고 너무 반가웠는데 오늘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립외교원의 송태영 교수 나오셨는데요. 제목이 북한 사이버 작전의 성격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송태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고려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모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요새 아주 뜨고 있는 주제죠. 우주 주제입니다. 새로운 전쟁의 양상과 우주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모준영입니다. 그 고려대 아연에 있습니다.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 세션의 전체적인 기획을 좀 맡아주셨던 것 같은데요. 숭실대학교 김태형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 김태형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윤정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윤정현입니다. 그다음에 우주와 관련돼서 뭐 최근에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연세대학교의 정원주 교수님께서 토론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요새 전체적으로 세미나가 짧게 짧게 빨리빨리 뭐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학회에서는 이게 풀페이퍼를 써가지고 발표하시는 파트여서 가능하면 좀 발표 시간을 여유 있게 좀 드린다는 취지로 제가 뭐 이렇게 앞에 자세하게 배경 설명에 대한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시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대략 한 뭐 20분에서 25분 정도 내에 발표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좀 시간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토론 선생님들은 10분 넘지 않는 정도.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또 발표 선생님들이 뭐 좀 더 답변하시고 질문도 더 추가로 하고 또 저희 플로어에 좀 들어와 계시는 청중들께도 발언권을 드리는, 예, 제가 약간 사회 볼 때 악명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청중이 다 토론자다. 그래서 다 한 말씀 하시기 전에는 문이 안 열린다. 끝나지 않는다. 하여튼 뭐 참여해 주셨으니까 재미있는 주제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코멘트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히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인트로덕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첫 번째 순서인 우리 이장욱 박사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김상배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이 제가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한 지금부터 한 5년 전부터 김상배 교수님과의 어떤 그 프로젝트 때 부터 지켜봤던 거였고요. 제 사실은 연구 주제가 그 미래전이다 보니까 이 기술이 어떻게 전쟁을 바꾸는가에 대한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드론을 유익 있게 봤던 건 제가 바라보는 미래전의 관점은 사실은 어떤 기술 그런 것보다는 좀 총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미래전에 대한 변화를 사실은 과거에서 단절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무엇이 변하는가라고 하는 거에다가 관심을 뒀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접근한 것이 사실은 이 기술에 대한 이 드론이 아니라 저는 미래전의 변화로 그 최근에 좀 얘기되고 있는 PMC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성에서 하나의 탈피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라고 하면은 그 정규군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얘기한 대로 근대성을 정의할 때 폭력의 공공화를 얘기해서 폭력을 뭐라고 규정하느냐면 국가에 대한 폭력의 독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폭력이 두 가지의 폭력의 독점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외적으로는 군사고 국방이고 대내적으로는 경찰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웃소싱을 통해서 한다면 이건 뭔가 근대사회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미래전에 변하는 건 아마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접근을 했다가 또 한 가지 변하는 게 있는데 인간의 개입이 배제되는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드론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인간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한 단계 근대성을 벗어나는 건 물론이고 정규군을 벗어나는 거에다가 만약에 이런 인간이 배제된 어떤 전쟁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는가 그런 걸 고민하면서 초기 연구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연구를 이제 진행하면서 양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보다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기술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그 드론을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이걸 어디까지 활용하려고 기술 탐색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많이 관찰을 해왔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이건 토톨로지컬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과연 드론이 전쟁 양상을 바꾸는 거냐 아니면 바뀐 전쟁 양상이 드론을 요구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겁니다. 뭐 비슷한 맥락 같은 얘기하고 돌아가는 순환 논리이긴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기술을 보면 어느 쪽이 더 우선이 되는 건지 이 필요 이 드론의 특정 드론 기술에 대한 수요가 먼저인 거지 아니면 이 드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한 활용도를 만들어냄에 따라서 수요가 창출되는 것인지 약간 좀 퀘스천마크 찍힐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뭐 지금 최근에 그런 연구를 이제 김상빈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취직을 하는 바람에 그 연구가 좀 중단됐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나 이제 다시 들여다볼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김태형 교수님이랑 김성민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짰어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뭐라 그럴까요? 학문적 추억 소환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다시 들여다보면서 나름 아 최근에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구나.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럼 배경 설명 드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실은 여기 이게 지금 이근욱 교수님이 오늘 제 지도 교수님인데 오셔가지고는 이걸 주시면서 여기다 표시를 하셔서 보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저질러놓은 학문적 과오를 지적하고 갑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오탈자가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지도 교수님은 지도 교수님이시다 그랬는데 그 오탈자에 대해서 제가 익스큐즈를 드리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버전이 다섯 개의 버전이 있었거든요. 고민이 그만큼 많았었어요. 이제 돌아다 보니까 오랜만에 돌아다 보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도전적인 요소들이 막 발견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버전이 이게 다섯 번째 버전 거를 가지고 지금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보니까 미처 이제 제가 수정하지 못한 거에서 그걸 발견하셔가지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서 오늘 또 인사드리러 저는 또 서강대학교로 가야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과 함께.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했던 문제 제기는 제가 구두로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전쟁 양상과 드론인데 그 드론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죠. 드론이 전차를 파괴했다. 막 그러면서 막 드론이 이 정도다. 뭐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선정적인 얘기를 그런 얘기합니다. 드론은 그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드론 한 대가 날린 전차는 60억 원이다. 이건 효과가 안 되는 게임이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싹 이제 벗겨 이 뭐랄까 그 현상을 이제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약간은 그렇게 과장해서 얘기할 만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 얘기고요. 그것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드론에 대한 중간 점검 단계라고 할까요? 실전에서의 사실 이 드론 우리가 미래전 드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전장에서 이걸 검증할 기회는 상당히 없었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뭐 과거에도 약간 쓴 사례는 있습니다. 뭐 아프간전에서 그 탈레반 지도부를 갖다 축출하기 위해서 뭐 무인기를 사용한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드론과 관련해 미래전을 구상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비전과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살펴보려고 그러냐면 그럼 애초 초기 단계 이 드론을 가지고 전쟁에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랬는지 그 비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초기에 이 아이디어를 품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그런데 현실은 이렇고 특히나 이제 전쟁을 통한 검증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과연 그럼 이런 괴리가 좁혀졌냐 좁혀지지 않았느냐 만약에 좁혀지지 않았다면 핵심적인 문제는 뭐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드론에 관한 미래전의 양상. 드론이 도대체 뭐냐? 그 이제 약간은 뭐랄까요? 이게 SF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마치 우리가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로봇 같은 것을 많이 연상할 텐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드론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거대한 걸 수도 있고요. 급격한 변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또 별 보잘것 없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이 활용할 것인가 구체화된 싸움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걸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싸움의 방식이 나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군사 혁신이라고 그동안 불리었던 아마 과정일 거예요. 20세기 때도 우리가 똑같이 그걸 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엄청나 이게 도대체 이 고물 쇳덩어리가 왜 지금까지 전쟁터에 있는 거야 욕을 먹는 이 탱크는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100년 동안을 지상전에 최고의 싸움 수단으로 싸움 그거에 관련된 기술로서 인정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져다 좀 그러면 탱크 그냥 나와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그게 된 게 아니라 탱크가 나와서 탱크를 이용한 새로운 싸움 방식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동전이라는 거였거든요. 탱크라는 게 전장을 아주 급격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이동하면서 싸운다고 움직이면서 싸운다고 하는 거를 막 만드는 시작한 거와 마찬가지고 그럼 드론도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싸울 거냐. 이게 약간 좀 흥미롭습니다. 속칭 말하는 요즘 가끔 그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스워밍이라고 그래가지고 벌떼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우리가 벌떼한 진짜 벌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수히 많은 벌떼가 어떤 한 객체를 덮쳐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공격하는 그런 형상을 갖다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관념상 아이디어상 상당히 그럴듯한 것도 있지만 퀘스천마크 팍팍 찍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벌떼에 대해 그 벌떼 전술에 대해서는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연구가 됐었고요. 뭐 2000년도부터 션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아키아고 롬페스트 같은 옛날 뭐 NCW라든지 이런 거 미래전술 랜드 연구소에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 개념 연구들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그런데 이 벌떼 전술이 드론에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든 어떤 그 수단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됐던 건 과거에도 이게 벌떼 전술이 있었다. 많은 숫자를 동원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 이렇게 공격하는 게 이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사적으로 접근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벌떼 전술이란 그것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거는 사람 가지고도 벌떼 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연구 역사적인 연구에 의하면 우리 그 한국 전쟁 때 중국이 했던 인해 전술도 일종의 벌떼 전술 중에 하나라고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럼 벌떼 전술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럼 그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대략 한 일곱 가지를 드는데 그게 페이지 제가 한 논문에서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작고 많은 매, 그러니까 스몰 앤 매니 유니트.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이거와 관련돼서 하면 그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고 많은 어떤 단위를 분산된 네트워크와 병합해서 활용을 하고 모든 전력에 대해서 혼합적으로 결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근접하고 원격을 모두 포함하는 전투 능력을 구비해야 되고 뭐 통합된 전찰 및 감시 체계 구비해야 되고 목표 전력 화력의 뭐 지속적인 동원이라든지 적에 대한 충격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 외관상 무정형으로 보이지만 잘 조율된 형태로 하는 전방향적 뭐 방향으로부터의 공격이다. 뭐 그다음에 뭐 여덟째 나오는 뭐 전략은 뭐 그 집중적으로 전술은 분산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 기본적인 원리까지도 이미 한 거의 뭐 2000년도 초반에 다 연구가 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갖다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방점이 처음에는 작고 많다는 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본질은 이것 말고도 나머지 요소에서 오히려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게 다른 기술들보다도 드론일 때 더 잘 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좀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지금 첫째에서 일곱째에 대한 거는 사람을 통한 드론 아니 그 벌떼 전술도 이런 거를 유념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챌린징한 게 아마 첫 번째일 겁니다. 만약에 사람에 있는 인간 부대를 가지고 만약에 작고 많은 거를 한다 그러면 부대를 잘게 쪼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잘게 쪼개진 부대들이 독립적인 전투 능력을 부여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지휘 구조와 관련돼서 미래전의 어떤 미래 지휘 구조와 관련해서 상당히 챌린징한 상황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낮은 계급의 지휘관이 훨씬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중대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미래적인 상황에 우리의 젊은 그 장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론까지도 논의해야 될 만큼 아주 복잡한 논의를 해서 사실 인간 부대에다가 이걸 적용한다는 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계속 챌린징이 있는 거고요.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실 그때 BTG라고 했던 그 전술대대단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작고 많게 단위로 쪼갠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그런 어떤 함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제 연구가 돼 아 생각해보니까 스워밍은 인간 부대에다 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고 결국은 기계가 해야 된다. 드론을 활용할 때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주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벌떼 전술이 작고 많은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싸우는 방식은 우리가 기존의 싸움 방식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건 넉아웃 블로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떼가 되게 무섭긴 한데 메뚜기 떼가 무섭긴 한데 이것한테 우리가 결정적으로 막 큰 충격을 주진 않거든요. 아 그런데 저희가 이걸 얘기해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교수님 그 벌떼를 구성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말벌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헉 하고 놀랐는데 어쨌든 그 이런 벌떼라고 하는 것처럼 개개인의 어떤 그 파괴력이 덜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싸움 방식처럼 한꺼번에 빵 하고 센 큰 충격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 방식이 마치 흰개미가 나무집을 갉아먹듯이 이렇게 방어력을 갖다 소진하는 형태로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아이디어라서 이런 어떤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희생이 또 둔감하고 그래서 이 드론은 결국은 이 벌떼 전술은 드론이 할 때 가장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그럼 벌떼 전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기술들을 갖다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그림 3페이지 이제 나루파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건데 업셋이라 그래서 이게 업셋 스트레터지가 아니고요 상쇄 전략이 아니라 이게 그 오펜시브 스왐 저기 그 스왐 택티스라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공격형 스왐 드론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이런 세부 기술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하면서 구체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벌떼 전술을 갖다 적용하기 위해서 그럼 그거에 부합하는 드론을 만들 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에서 봤을 때 이런 그러면 작고 많은 단위에 부합하는 그런 벌떼 전술을 구현할 수 있는 무기 기술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무인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하면 그걸 전부 다 포함을 하거든요. 뭐 글로벌 호크도 드론이고 프레데터도 드론이고 그런데 벌떼 전술을 구현하기 위한 드론은 그렇게 큰 거라기보다는 상당히 작은 형태의 저가형 드론들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기술 탐색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 1에 지금까지 좀 나봤던 눈에 띄었던 어떤 그런 기술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거의 일회용에 가까운 자살 공격형 드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몇 번은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구제처럼 지금 프레데터처럼 뭐 유인계 가깝게 연구제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재사용 가능한 저가형 드론 요 크게 나누면 요 정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정찰용 드론이라 그래서 뭐 지금 뭐 거의 뭐 그 무인기에 가깝게 쓰는 거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쓰고는 있지만 이게 벌떼 전술에 부합하는 기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여기 유형에서는 좀 제외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어떤 그런 기술들이 탐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자살 공격형 드론에는 상당히 기술이 그 저가형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일반적인 무기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속칭 말로 게라지 빌트 드론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라지 빌트 하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부품 아무 데서 구해가지고 뚝딱뚝딱 형태로 만드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형태로도 드론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멘 반군이 그런 게라지 빌트형 드론으로 사우디에 있는 정유 공장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그 기술적인 것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드론이 기술적으로 만약에 앞서 있으면 사실은 이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선진국의 전유물 같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서 있는 첨단 기술은. 근데 그게 아니라 역으로 약소국이나 아니면 뭐 이런 비국가 군사 집단이라 그럴까요? 그런 데에 어떤 대체적인 군사 기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항공기나 전차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런 고가의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나라의 순항 미사일, 뭐 이런 개념이요. 이런 개념의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가능성도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어떤 두 가지의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 쌓으려는 상도 있잖아요. 벌떼 기술이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벌떼 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드론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드론도 하나의 개념화 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적인 요소가 이런 게 있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개발하자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래서 김상배 교수님 처음에 했을 때 쭉 제가 그때 그 계획들을 쭉 보면서 봤더니 아, 그림들 그 비전들이 상당히 야심적이더라고요. 뭐 그걸 구현하면 전쟁에 뭐 수백 대의 드론이 하늘 날아다니면서 막 벌떼가 사람 공격하듯이 적의 그 주요 목표물들을 공격할 거다. 그걸 막 머릿속에 그리면서 막 그것도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시적으로 막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공부해서 그래 어디까지 왔나 보자라고 해서 다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재밌는 게 나왔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저를 절망시켰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표인가요? 제가 표 2에 지금 한 건데 계획은 아직까지 야심찹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야심찬 숫자를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슈퍼 스와밍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수백만 대의 드론을 하늘에 띄울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밀리언스라고 써가지고 제가 거기다 빨간 줄 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다가. 그리고 일반적인 것도 최소한 수백 대예요. 뭐 천대 규모는 아주 우습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개발 계획에 따라서 실행돼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준 그런 실제 어떻게 보면 실험 내에서 나타났던 그런 어떤 드론의 숫자는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이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걸 갖다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그 거기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해군군이 하고 있는 로커스트, 이거 꽤 오래된 계획이거든요. 이 로커스트가 90년대 거의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도 탐색이 됐던 계획인데 여기에서 지금 실험한 게 대략 50대, 그 다음에 공군에서 한 게 한 10대, 그 다음에 뭐 그 중국에서 한 것도 한 50여 대,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한 것도 100대만 계획으로 세우고 있어요. 비전이 과거에는 엄청나게 숫자가 많았거든요. 스몰 앤 매니 유니트라는 숫자에 부합할 만큼 상당히 많은 숫자를 얘기했는데 실제 실험한 숫자는 10여 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도 이 정도 수준은 언제 그 숫자를 갖다가 달성을 하지? 근데 왜 지금까지도 그걸 못하고 있지? 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어떤 문제들이 있길래 이렇게 좀 진전이 못 되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벌떼 전술에 동원하는 이 기술이 생각보다 구현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수십 대를 날려가지고 이것들이 각자가 다 밑에 있는 거를 갖다가 식별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때를 지어서 공격을 하게 만들기가 상당히 쉬운 기술이 아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대를 많이 했고요. 특히나 여기다가 이제 하면은 약간은 자율살상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AI를 적용한 자율살상 기술함에 있어서도 특히나 어려운 것이 이 AI들이 가장 바보 같은 이제 그 벌떼 전술이 어떤 거냐면 수백 대를 띄웠어요. 그래서 AI들이 딱 표적 상공에 와가지고 달려들어요. 근데 표적 하나에 달려드는 거예요, 수백 대가. 가끔 사람도 그러잖아요. 인간들도. 이게 매복한다 그래서 표적 분담 안 하고 쏘면 하나의 그 목표물에다가 세 명이 공격하는 경우 생기거든요. 사람도 그럴지인데 그 AI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AI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분리해서 행동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뭐 알고리즘도 그렇고 러닝 기술도 그렇고 아직 도달을 못한 것 같다.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중복되는 리던더스가 발생할 리스크는 계속 더 증가하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걸 아직 해결을 못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처음부터 드론이 무인기가 드론을 갖다 상정해서 저렇게 스몰앤맨이 집중할 게 아니었다. 사실은 스몰앤맨이 유니트를 통해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요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 본질이 수험의 본질이 과연 숫자에 있는 거냐. 숫자 이외에 다른 아까 7개의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조건을 지금 보고 계속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첫 번째가 맞는 거냐 아니면 나머지를 다 생각을 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른 거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워밍을 처음에 연구했을 때 이 스워밍의 개념을 갖다 그 연구했던 사람들은 생물체의 그 벌떼 기동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벌떼가 대표적으로 그런 스몰의 맨이었지만 이런 스워밍을 하는 형태의 그런 어떤 군집으로 해가지고 그 먹이생 그 사냥을 갖다가 하는 동물들은 그런 숫자가 많은 벌떼만 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 모델 중에 하나는 범고래나 늑대도 있었다는 거죠.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을지 모르지만 이들도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군집 기동을 통해서 먹이를 아주 지능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수 이렇게 많은 수에만 집착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는 퀘스천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지금까지 어떤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 그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어떤 기술에 있어서 각국의 차이는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보면 이걸 선도하는 국가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걸 뒤따라가는 국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각국은 어떠한 어떤 그 문제에 봉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얘기하신 게 미국인데 뭐 여러 군사 기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분야에서도 미국은 가장 풍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의 첨단화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의 그런 어떤 기술적인 한계도 미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무지하게 많아요. 드론과 관련해서도 제가 앞서서 없앤 말씀드렸잖아요. 또 국방부가 또 아마스라는 게 또 나와요. 그리고 간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이 외에도 로커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라운스, 로커스트 지금 해서 아마스, 뭐 해군의 슈퍼 스워밍 프로젝트 뭐 거의 1년에 하나씩 나올 정도로 계속 이 스워밍 드론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가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지라고 보면 인터넷상에서 이 나눠듯이 사라져요. 제가 추적해서 안타깝던 게 막 사라지는 용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추적이 불가능해요. 이력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계획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속칭 말하는 그 군사혁신에서 한 가지 쓰고 있는 패스트 페일을 했느냐. 가능성이 안 보니까 조기에 그냥 실패 단정 내리고 다른 걸로 그냥 옮겨갔느냐.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최근에도 계속 그래서 새로운 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 몇 년짜리지? 이런 생각,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 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이런 어떤 계획상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계획상에서 나타나는 건 여전히 숫자는 야심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마스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지금 오토노머스 멀티도 이제 다용역 작전을 구형하는데 이제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현실화돼서 실험하고 있냐에 대한 숫자는 그렇게 구체화돼서 나온 거는 보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몇 개의 드론에 대한 개념 실험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따라잡는 어떤 숫자에서 큰 어떤 진전을 일으켰느냐. 아닙니다. 한 50대 정도 수준 이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민간 수준에서는 벌써 1000대 이상을 띄웠잖아요. 민간 수준에서는 벌써 이따 1000대의 군집으로 해가지고 드론 쇼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군사적으로 활용한 데도 그 정도 숫자까지 실험했다는 얘기가 안 들리고 있어요. 100대 넘었다는 것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좀 생각이 있는데 약간 기술적으로 재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첫 번째 아이디어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는 피터슨 같은 사람들은 일단 이것 자체에 대한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끝을 본 건 아니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되면 해결이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한다. 기업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결하고 있고 시간이 단지 필요할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이 기술 자체가 그렇게 뭐 손에 구체화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허망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약간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좀
보면 그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이 드론에 대해서도 좀 그 기술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제 5분밖에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뒤에 있는 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에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느라고. 자, 우크라이나의 드론, 러시아의 드론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V에 나온 건 되게 화려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전에 관한 드론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노입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벌떼 전술을 활용한 것을 구현한 형태의 드론 활용은 없었어요.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사실상 그리고 되게 기회주의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 드론 자체가 상당히 과장되게 표현한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드론을 가지고 묘기를 부린 건데 그게 상당히 효과적인 거. 말이 안 되는 게 300만 원짜리 그 드론에 수류탄 몇 대 넣고 어떻게 탱크가 부서집니까? 탱크를 근데 부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회주의? 원래는 촬영하러 갔다가 내려다보니까 탱크 해치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해치로 슉 집어 들어간 거예요. 아래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드론 아크로바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라는 겁니다. 밖에서 때려서 절대 탱크 못 부셔요. 그런 드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300만 원짜리 드론을 사가지고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이제 드론이 우리가 와우 탱크를 부시네? 아, 그렇게 하면 부셔지죠. 옛날에 그걸 사람이 했거든요. 해치 열고 수류탄 집어넣어가지고. 그 2차 세계대전 때는요. 근데 그걸 이제 드론이 이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이런 형태의 용도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한 그런 벌떼 드론과는 약간 좀 거리가 멀고 아직까지도 전쟁터에서 벌떼 드론 형태의 거를 보여준 건 못했다. 러시아도 그건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활용을 잘했다 그랬는데 이걸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드론 활용에서 아까 있어 7가지 요소 중에서 다른 걸 잘한 거예요. 스몰 앤 매니 유닛은 어차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잘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 모든 전력을 활용했으면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지 즉 전력을 분산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연결시켜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이런 것을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소들은요 딱 들어보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논의하고 있는 시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어떤 형태의 군사 국방 혁신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네트워크 센트럴 워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드론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NCW를 잘해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NCW가 어디서 온 거냐? NCW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스타링크 덕분에. 스타링크 덕분에.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약간 그 좀 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야심적인 비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구현되고 있는 격차가 있고 전쟁터에서도 아직까지도 그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중간 점검 단계인데 뭔가 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론 이 벌떼 전술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기술의 문제 기술의 어떤 미성숙성이 문제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두 번째 미래전 양상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제가 던지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건데요. 드론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 드론을 잘 활용하는 게 드론 자체의 기술의 완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그것의 바탕이 될 수 있는 토대 기술을 위에 얹어져 있는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네트워크 센트리 월페어라면 우리가 만약에 드론을 통해서 국방 혁신을 추진한다면 그 이전에 꽤 얼만큼 충실히 됐느냐라는 것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이건 약간 진화론 쪽의 어떤 그 혁신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쌓아진 것이 있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어떤 혁신의 방향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드론 기술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걸 적용한 전쟁에 대한 얘기, 그걸 둘러싸고 있는 어떤 국제 정치에 대한 얘기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드론이 전쟁을 바꾸는 거냐, 바뀐 전쟁이 드론을 요구하는 거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스워밍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 20년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 개념 자체는. 근데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그러니까 뭐 인간이 스워밍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드론이라고 하는 뭐 아직까지는 유무인 복합 체계인 그런 어떤 그거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 스워밍이라고 하는 전략의 아이디어들이 이제 구현되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했던 모 방송 프로그램의 다큐 그 제목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전쟁이 드론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뭐 자폭 드론에 대한 얘기라든지 등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달라서 어떤 그만큼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의 얘기만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 또는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는 전쟁의 수행 담론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인간 대 인간, 국가 대 국가를 넘어서 비국가 행위자 대 비국가 행위자 또는 인간이 아닌 비인간 대 비인간의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모습 같은 것들이 현재 어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뭐 학계에서도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핵심적인 토픽이고 미래전과 관련된 주제를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드론이 뭐 단골 주제로 올라오는 주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또 중요한 주제인 그 사이버 안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훈 교수를 모실 텐데요. 이게 학회 발표장의 시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25분이 금방 갈 테니까 시간 좀 염두에 두시고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송태은이고요. 국립외교원의 안보통일연구부 소속에 있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다뤘던 적은 없었는데 이제 사이버를 하다 보니 북한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벌집 예, 벌떼 그 스워밍 아퍼레이션스의 그 말씀을 하셔서 너무 재밌었던 것이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국립외교원에서 우주를 주제로 인공위성에 대한 주제로도 보고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인공위성도 앞으로는 이제 스웜 아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자기들끼리 그 우주 교통 관리도 하고 또 다른 그 위성들을 파괴하기도 하는데 인공위성이 그러니까 인공위성과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 이제 그런 쪽으로도 발달이 되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북한의 사이버 작전의 성격과 한국의 대응 이제 좀 큰 주제이기는 한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 뉴스에서 여러분 많이 보다시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중에서도 이 가상화폐 그 탈취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사일 위협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은 되고 있지만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버 그러니까 가상화폐 탈취에 대한 얘기가 계속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이버 범죄, 북한의 사이버 범죄, 그다음에 외화벌이 수단 이런 측면에서 조명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 무기를 사용한 사이버 작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뭐 보고서를 그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고서를 국립외교원에서 이미 발간을 하기는 했으나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작전의 측면에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논문을 좀 학술적으로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제 그 발표문에 이제 한 3페이지 정도 세 번째 페이지 여기 이제 이 페이지 수가 다르긴 할 텐데요. 저의 그 연구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북한이 이 정권의 생존을 보장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그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이제 위협을 세계적 수준에서 구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사이버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위협 또한 세계적 수준에서 구사하고 있는가 이제 그 질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북한에게 있어서 사이버 무기가 이 군사안보 전략에서 북한의 군사안보 전략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상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그다음에 사이버 방어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좀 이론적인 얘기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종류의 사이버 공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전략적인 수준 군에서 많이 얘기하는 얘기들이죠. 작전적인 수준 그다음에 전술적인 수준에서 북한의 이 사이버 작전을 제가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전략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이버전으로 가지고 오면 뭐 국가 인프라나 그다음에 사회 기반 시스템을 공격을 해서 적국의 국력의 근간이 되는 그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적의 어떤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이버 공격이 이런 전략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이제 사이버전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지도층의 어떤 그 국가 안보 환경에 대한 상황 인식 즉 이 지도층의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차원에서 전시 이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이버 사령부와 같은 국가의 군 조직이라든지 적국의 지휘부 지휘 통제 시스템 무기 시스템 이런 군사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타격을 가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면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전을 우리가 직접 역사적으로 최초로 목격을 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다 봤던 것이죠. 이번 전쟁에서 봤던 것이고. 그래서 평시 국가가 수행하는 이 사이버 공격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목적이 클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적인 수준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작전적인 수준에서는 사이버 전장에서 어떻게 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것인지 즉 사이버 전력을 집중시키고 통일성 있게 작전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리적인 공격전의 전초전으로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기 전에 뭐 인터넷 인프라라든지 통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마비시키는 활동들을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이미 먼저 이제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공격이 이제 작전으로서 수행이 된다라는 거는 이례적이거나 어떤 단발적인 형태가 아니라 공세적인 사이버 공격을 순서에 따라서 병행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하는 군사 활동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 그 부분 가상화폐 탈취가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략적인 수준 그다음에 작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작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술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사이버전은 뭐냐면 각 부대와 전투원들이 그러니까 대대급 혹은 그 이하에서 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특정 작전을 통제하는 활동이다라고 말한다면 사이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전투원이 직접 다루고 있는 IT 기기 그다음에 드론, GPS 기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이버 군사활동 혹은 원거리에서 이러한 사이버 군사활동을 지원하는 작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도 북한의 이 사이버 공격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게 있어서 이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사이버 무기라는 거는 사실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는 건 당연히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국가의 그 굉장히 첨단 기술이라든지 인력들을 동원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 코드라는 게 일단 개발이 되면 이거를 복제하거나 변형하거나 또 이것들을 훔쳐와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뭐 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에게 있어서는 지구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그 투사하기에는 가장 쉬운 수단이고 지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그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 정치학에서의 그 전쟁 연구에서 신호 이론이 이제 있습니다. 시그널링 시어리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이버전을 이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사이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자국이 발신하는 어떤 메시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크레더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강한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차원에서는 사이버전이 유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명성과 그다음에 은밀성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사이버전을 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한다 해도 배후에는 이제 대리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공격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호의 효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로서 받아들이고 싶어도 어떤 특정한 신호라고 그 공격을 받은 국가가 그 공격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도 사이버 무기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발신하려는 메시지를 그 메시지의 신뢰성 이 수준에서는 유용하지 않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특정하게 굉장히 정태적으로 그 의도를 이해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다양한 목표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제 공격과 탈취에 대한 부분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공격적인 이 사이버 작전은 첫 번째로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있겠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탈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서 이 수동적인 공격은 네트워크에 침입을 하지만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변경을 시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공격은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거나 위해를 강하는 정보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탈취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보를 훔치지만 공격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런 그 사이버 첩보 활동에서 첩보 활동의 수준에서 공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은 이 공격 자체를 은밀하게 숨기려는 어떤 더 고도의 그런 복잡한 사이버 기술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침이 발각이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공격 대상이 공격을 위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이 네트워크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 이제 방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더 고도의 그 기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APT로 불리는 고도의 지속적인 위협, APT로 불리는 이 공격을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얘기해 왔던 어떤 사이버 킬체인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사이버 킬체인이 굉장히 정태적인 모델이다. 지나치게 단순화된 모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PT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킬체인이 작동하는 형태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량 공작인데요. 역량 공격인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공급망을 이제 공격한다든지 그다음에 국가 인프라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가상화폐 탈취도 있지만 그 뒤에는 더 무서운 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국가 정부를 전복하려거나 그다음에 엘리트층을 기만하려고 한다거나 또 오염, 뭐 포이즈닝이라고 하는데요. AI 기술이 접목된 사이버 공격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이버 무기,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사이버 무기 자체를 이 알고리즘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활동도 다 포함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그 사이버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술로서는 이제 굉장히 유용한 거죠. 굉장히 유용하고 예를 들어서 사이버 첩보 행위를 하면서 특정한 내러티브를 주입한다든지 이런 역량 공작도 이 역량 공격으로서 사이버 공격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적극 방어에 대한 부분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방어한다든지 뭐 방어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행위가 항상 공격적인 목적을 가진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적극 방어의 개념인데 적에게 내가 너의 시스템에 침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라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적극 방어라는 거죠. 그래서 good defense means 뭐 good offense 이런 표현도 있는데 좋은 방어는 곧 좋은 공격이다. 그러한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핵백 공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해킹의 피해를 받을 경우에 해커가 그 사이버 공격에서 사용하는 어떤 지휘 통제 그 서버에 이제 공격을 당한 쪽에서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 탈취된 내 정보를 되찾아온다거나 삭제하고 혹은 나를 공격한 그 공격자의 시스템을 통제하고 공격자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들도
적극 방어, 방어, 그러니까 사이버 방어의 하나의 그 도구로서 우리가 이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핵백 공격을 합법적으로 국가가 복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어떤 법적인 그런 체계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굉장히 길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제가 10분 내에 반드시 끝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불안해하실까 봐 교수님께서 제가 항상 이런 수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요. 국제사회에서 14위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어떤 그 수치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냐면 이제 하버드 케네디 대학의 그 벨퍼 센터에서 이제 매년 그 NCPI라고 내셔널 사이버 파워 인덱스라고 사이버 국력 지수를 측정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14위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표 1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근데 이제 이 표를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북한은 사이버 방어력에 있어서 사이버 공격력 보다 조금 더 우위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그러니까 공격력이 있고 이러한 공격력을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높은데 자신의 그 인터넷망을 방어하고자 하는 의지는 되게 적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곱하기를 해버리면 북한의 공격력이 이제 방어력보다 훨씬 높고 특히 이 사이버 금융망에 대한 공격력은 세계 1위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 세계의 가상화폐 탈취액의 44.몇%를 북한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남아도는 그 돈으로 미사일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그 경제 제재가 먹히지 않았던 이유는 경제 제재 자체가 무용했던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이 사이버를 통해서 확보된 그 돈으로 엄청난 잔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굉장히 작전적인 수준에서 어마어마한 그 공격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요. 제가 들여다보니까는 이제 재밌는 사실들을 요즘 열심히 발견하고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발견했던 거는 2022년 작년 초에 1월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하면 북한 전역 인터넷망이 마비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거든요. 세네 번 계속 발생을 했어요. 북한이 미사일 잔치를 할 때마다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미국의 사이버 커맨드가 했던 작전입니다. 즉각적으로 복수를 한 거예요. 위협을 가한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어떻게 북한이 그 벨퍼 센터가 얘기한 대로 맞구나. 이 수치가 공격 능력은 있는데 공격을 받아버리면 얘네는 인터넷망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거를 방어할 의도는 그렇게 없느냐? 전 인구의 2% 정도만 그 인터넷망에 접속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력에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런 식의 그 북한의 사이버망 전체가 공격받는 일이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근래에서야 알았어요. 2014년에 있었고 그다음에 2017년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공격을 국가가 수행한다고 해도 이거 다 미국에서부터 받은 공격이었거든요. 대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널링으로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북한이 알고 있겠죠. 내가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2017년에 그 공격을 어마어마한 공격을 이제 미국으로부터 받아서 그동안에 북한이 중국의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을 했었는데 2017년에 러시아를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인터넷 서비스가 조금 더 보건력에 있어서 더 강하다라는 얘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공격을 북한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뭐 IT 인프라를 공격하고 공급망을 공격하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트워크 공격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첩보 활동 또 그 북한이 전 세계로 보내고 있는 IT 인력을 통한 그런 여러 가지 첩보 활동도 이제 역량 공격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한 번씩은 휘둘려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속지 않습니다. 저는 피싱 메일이 많이 오는데 저는 속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네트워크 탈취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가상화폐에 대한 탈취가 있는데 그동안에 위조위폐 그 이런 것들을 많이 북한이 이용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게 잘 적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도의 그 첨단 기술에 의해서 위조지폐가 제작을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잘 적발이 되고 슈퍼노트라고 부르고 있죠. 그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북한이 완전히 가상화폐 탈취 쪽에 맛을 들여서 이 부분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도 2017년 이후부터 북한이 약간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2015년부터는 가상화폐 탈취에 완전히 올인을 하면서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근래 열심히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북한의 이런 굉장히 전술적인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런 가상화폐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것을 공격하는 공격도 최근에 이제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응을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이런 식으로 사이버 작전으로서 사이버 무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공격을 받기만 했거든요. 공세적인 사이버 작전에 대한 개념이 북한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피해가 크고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그 투입이 되고 있다는 정황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공세적인 접근법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이 사이버 그 작전 공조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 그동안에 이제 부처 간의 어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그 경쟁이 좀 있어 왔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근래에 과기부, 국방부, 국정원이 요즘에는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과의 공조에 있어서 사이버 부분을 외교부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전 부처 간의 공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고 이렇게밖에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 부처가 달겨들어야 되는 이슈가 바로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와도 굉장히 열심히 공조를 하고 있어서 이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 탈취된 금액을 다시 갖고 온다거나 이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직전에 그걸 막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한국도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그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제 그 논문에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오고 있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가 채택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는 저는 우주에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해야 하고 또 일본은 그 이제 미일 간의 상호방위 그 조약이 우주에까지 그 적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번 연도 초에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정책 제언을 한 5개 정도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한 2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겠는데요. 이 사이버 위협 대응에 있어서 전시와 평시의 차이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저는 이제 군하고 사이버 관련해서 혹은 이제 정보전 관련해서 이제 많이 교류가 있는데 이 전시의 그 군의 자산이 군의 능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평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이 잘 발휘되지 않거나 과시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좀 더 허물어지는 방식으로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 어떤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관련된 사이버 위협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한국이 뭐 시츄에이션 룸이라든지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토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국에 만들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미국의 그 국방 수권 법안에 한국의 평택 미군 기지의 인태 지역의 거점 정보 융합 센터, 인포메이션 퓨전 센터를 만들자라는 것이 미국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만들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2023년 NDAA에는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 제언은 인태 지역의 뭐 쿼드나 뭐 오커스나 이런 전략에 있어서 사이버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있잖아요. 뭐 군사훈련도 많이 하고 이거를 우리의 한미 군사 그러니까 사이버 모의 군사훈련과 연계를 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인태 지역에 조금 더 사이버 작전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깊숙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번째, 우리는 역량 공작, 그러니까 그 사이버 첩보 활동이라든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여론 공작. 북한의 그런 개입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취약하고 아무런 준비가 국정원도 그렇고 군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예컨대 한미 간의 사이버 모의군사훈련이 있을 때 허위 조작 정보가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발신되는 북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가정한 모의군사훈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나토나 유럽이나 미국은 다 있거든요. 이런 게 반드시 요 시뮬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도 이런 식의 그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가 갖고 있는 위협 인식과 언더 세임 페이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생각을 해야 우리가 민간과 제대로 협력을 해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민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의 포섭이 된다. 중국의 포섭이 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위협 정보를 공유를 하겠어요? 그래서 민간도 동일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저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잘 맞춰서 발표해 주셨고 사회자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재미있는 주제고 뭐 한반도적인 맥락에서 한국 학계가 연구에 대한 주제인데요.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기술의 발전, 그거에 따른 어떤 사이버 공격의 진화, 그거와 연동되어 있는 북한의 어떤 대외 전략이라고 하는 기술과 사이버와 전략의 그 삼각형의 세 변수가 이제 어떻게 어우러지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진화해 왔는가를 보는 이런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뭐 송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좀 학계에서 이렇게 이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좀 넣어서 이 이슈를 좀 뭐 분석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마 송 교수님 잘 알고 계실 텐데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ANT라고 하는 이론이 이 중에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들의 연동성 속에서 이제 어떻게 그 새로운 전략들이 지금 펼쳐져 갔냐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사이버가 그런 거라니까 되게 좋은 주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디도스 공격을 할 경우와 APT 공격을 할 경우와 제로데이 공격을 할 경우 또는 랜섬웨어 공격이나 최근에 뭐 영양 공작까지 오는 이런 공격의 수법들이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등장할 때 그걸 가지고 버리는 인간 행위자, 국가 행위자의 전략의 패턴들이 변화하고 있는 거고 그게 사이버 영역에서도 변하지만 한반도 맥락에서는 이게 전통 안보 이슈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북핵이나 북미사일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비인간 행위자라고 할 거라면은 그런 것들의 어떤 그 기술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북한의 전략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을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이번 학기에 대학원 수업을 사이버 안보에 대한 것만 한 학기를 해가지고 저희 대학원생 중에는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의 그 해킹 전략, 대외적인 사이버 공격 전략을 이런 프레임워크에 넣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자료도 많지 않고 대학원에 했던 작업이어서 좀 어려움도 좀 있었는데 손 교수께서 좀 더 관심 갖고 지도해 주시면 좋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서 제가 강조 삼아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이어서 우주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이 신흥기술과 관련된 국제정책 이슈의 큰 3대 필드 그러면 AI, 우주, 사이버 이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특히 우주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 냉전 시대의 우주하고는 다른 맥락에서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AI와 사이버하고 만나는 뭐 이런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뭐 아쉽긴 하지만 이게 자꾸 전쟁 이슈, 전략 이슈하고 연결되어지게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우주가 우리의 삶의 공간이 넓혀지는 것의 의미만큼 우리가 싸우는 공간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좀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모준영 박사님 발표 25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 금방 소개받은 모준영입니다. 그 이 제가 이 주제를 바꾸서 그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91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걸프전 이후에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분명히 전쟁에 사용되고 있긴 한데 정말 이 우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의 환경이 좀 바뀌어서 그러니까 전장이 좀 다른 모습이 되면 그때 그에 맞는 기술 개발도 되고 또 전쟁 양상이 그때 비로소 좀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궤도 우주에 대한 그 연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그 더 넓혀서 뭐 약간 허황된 얘기,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심우주로 그러니까 그 아예 더 멀리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달 탐사라든지 화성 탐사라든지 이러한 더 먼 우주로 나아갈 때 그때 만일 국가 간의 그 국가 이익이 충돌할 때 벌어질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러 문제 의식이라는 걸 굳이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왜 심우주 공간을 다뤄야 하느냐라고 하면 이미 이제 궤도 우주는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혼잡하고 그리고 뭐 그 많이 얘기하듯이 경합이 계속 그 치열하고 그리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이 자살 폭격대를 보내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장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이제 그 계속 그 30여 년 전에 시작된 식으로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그냥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좀 그 심우주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상업 우주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기업들이 우주로 나아가는 활동들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거에 그 망망대해에서 상선들이 돌아다닐 때 그 군함들이 가서 지켜줬듯이 우주 공간에서도 아마 그 개인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가 지키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 국가 차원에서 그걸 보호해야 하는 그 군사력이 또 증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주력 증강의 그 범위가 이제 심우주까지 확장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너무 단순한 이유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이 심우주 탐사하는 영역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보내드린 논문에는 그 옛날 얘기만 이제 써놨는데 실제로 최근의 활동을 보면 이제 그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창어 4호뿐만 아니라 이제 2020년도에는 창어 5호를 보내서 달 표면에 도착해서 이제 샘플을 채취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국제 달 연구 기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그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달에 이제 뉴욕 타임스 그 기사를 보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도 소행성 벨트로 그 탐사선을 보내겠다. 뭐 이런 그 야심창 그러니까 그 우주 강국이 아닌 그러한 국가들까지도 이제 이 심우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심우주라고 하는 것도 좀 관심을 갖고 다뤄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그러면 심우주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 잘 모르는 그 미지의 영역을 어떻게 그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냥 공상과학처럼 얘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우주를 아주 대양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광활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공군은 왜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작전 수행하는 방식이
그 짧게 기지 그 임무 수행을 하고 기지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그 해군은 장기간 나가서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그 해외 학자들이나 아니면 해외 이제 그 이 군 대학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 이제 공군을 아무래도 이제 공군이 이제 그 하늘로 떠다니니까 유사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논문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해군이 더 유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마안하고 그 이 콜벳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 학자들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아 저는 공군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공군에서 복무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먼 곳에서 임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배로 나아가는 것도 본국에서 멀리 나가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점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측면도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잠수함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배 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그 위급한 상황이 되면 되게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휘 통제가 그 강화되는 그러니까 지휘관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유사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작전적인 특성의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전에서 유추하는 게 그 적절치 않을까라고 봤고 그리고 이제 쭉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에 미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미국이 그래도 가장 그 위성을 많이 쏘고 그리고 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서 하는 걸 보니까 그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우주 통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역시 해군에서 나오는 그 제해권의 개념하고 이제 맞닿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실무주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루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2장에 보면 이제 우주공간과 군사활동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 우주공간이라고 하는 데가 그 국가 차원에서 계속 이제 우주군을 만들긴 했었는데 우주군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이런 반복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전히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불확실한 겁니다. 아 이거에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없애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러시아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 우리 우주군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걸 계속 그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는 이제 그 방향으로 더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그 과거에 그 미국이나 그 러시아나 중국이 이제 주로 활동했던 그런 우주 궤도에서의 군사적 활동은 뭐가 있었느냐라는 걸 이제 간단히 제가 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이 군사 활동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주 상황 인식, 우주 전력 증강, 우주 지원, 우주 통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 우주 통제를 위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람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우주 상황 인식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우주 전력 증강이나 우주 지원이나 우주 통제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간다. 왜냐하면 활동하는 그 이 주체들이 많아지니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13년에 이제 JP 그 보고서를 보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조약이나 이런 걸 잘 지키는지 준수하는지 확인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작전 및 비행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우주군을 만든 이후에는 우주 작전의 수행의 근본 요소들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우주 전력 증강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그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전력 증강의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는 하나로 묶음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저기 위치 항법 시각이라든지 그러니까 MPT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IRS라든지 아니면 위성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환경 모니터링을 좀 더 그 또 나눠 가지고 그 다루고 있고 그리고 미사일 경보 그리고 이제 핵폭발 탐지를 이제 추가를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그것보다는 그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우주 전력 증강에 항법전이 들어가 있던 게 우주 통제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법전을 우주 통제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군하고의 유사점을 발견을 했을 때 결국에 그 이 해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상대를 그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그 해양에서의 통제권을 잡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 마한식의 혹은 콜벳식의 표현을 하면 제해권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항법전이 오히려 이제 우주 통제로 들어가 가지고 좀 더 비중 있게 이제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2013년과 2020년 이 7년 사이에 그 우주군이 만들어진 이후에 조금 그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그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앞으로 이 우주 전력을 증강하고 그리고 우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심우주에 대한 관심을 그 비중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또 그 담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냥 그 근거 없는 제 추측을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상대의 우주 전력 증강 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뭐 하고 있지를 이제 우주 상황에서 뭘 하고 있지 우주 공간에서 뭘 하고 있지를 이제 그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우주 전력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증강하고 있는지 어디가 부족하지 어디를 더 증강시켜야지 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주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이 발사체라든지 아니면 그 이 위성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수하는 그러니까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그 다음 이제 우주 통제는 아까 얘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또 이제 그 이 CLOC를 설명을 드리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그 일단 우주 공간 확장과 군사적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어차피 넓게 펼쳐져 있어서 그동안은 그 누구든지 필요하면 배치할 수 있었다. 이건 이제 법상으로 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국제법상으로 그 어떤 공간은 누구 공간이야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민간이 되었던 군용이 되었던 우주선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면 또 우주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상에서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궤도 우주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궤도에서 문제가 생긴 게 지상에서 연결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우주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그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주제를 그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우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전장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 전쟁을 일으킨 국가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참여한 그 대상자들이 이름이 붙여가지고 전쟁을 명명하는데 우주전쟁은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심우주에서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국가 간이 국가끼리 서로 우주에서 싸우니까 비로소 이제 그 우주전쟁이라고 붙여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우주로 갔을 때는 만일 공격을 받으면 서로 이제 우주에서 치고받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김상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우주라는 공간이 정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하필이면 그 전쟁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국익이 서로 충돌하면 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장이 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협 요소가 있는데, 우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위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 복사라든지 미세 중력이라든지 저진공 상태라든지 아니면 열 환경,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초고열을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이제 인위적인 위협도 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우주 공간이다. 그래서 심우주 환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결국에 이제 그 해군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다음 그 절에서 제가 이제 그 대양과 심우주에서의 군사 활동이라고 하는 그 약간 이제 작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을 이제 그 설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 심우주상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우주에 그 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늘 불확실성의 공간이겠죠. 그러면 그러한 공간 속에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극단의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일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뭐 아니면 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치고 받고 이기자 뭐 해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이제 몰리면 아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이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범선 시대,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그 또 바다 관련한 영화를 봤는데, 그 범선 시대의 그 해적선이 그 바다에서 바람만 좀 안 부르니까 좌절하고 그 안에서 전투병력에게만 최소의 그 식량을 주면서 나중을 대비해서 우리는 그 선택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선장이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그 선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우주에서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러한 그 심리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 넓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러한 공간 때문에 그 우주군에 적용될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 기술의 우위가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함선끼리 부딪혔는데 좀 더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함선이 더 유리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 그 역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같이 그 아까 이제 네트워크 중심점 말씀하셨는데, 만일 다른 병력들이, 그러니까 그 군함 외에 다른 그 함선들이 와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해가지고 싸우면은 달라지지만, 1대1로 붙으면은 역시 최신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그 이기는 그런 방향으로 그 흐름이 가는 게 해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그 이 마한이나 콜벳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심우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심리의 연장선상에서 결국에 어느 한쪽이 그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면 그 이 대개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측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딱 해가지고 아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하면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바다에서는 알아서 가라앉고 있을 때 도와주는 그 다른 선박이라도 있을 텐데, 우주는 더더욱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그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알 수가 있는 게 그 이 우주 아 해군을 통해서 우주를 상상해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현상이 그 우주에서 더 강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휘 통제에 있어서도 지휘관에게 더 이제 그 뛰어난 역량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꼭 그 영화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영화상에서 나타나는 그 선장의 역할도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해주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 뭔가 좋은 게 나타나면 그대로 그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내부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선장을 경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장이 나타나면 그 선장에게 또 무한 신뢰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주에 나가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로운 지휘관을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차이는 우주로 나가면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구의 배 위에 지구에 있는 배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배는 그나마 없으면 인근의 땅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대륙을 찾아서 갈 수 있는데 우주는 그러한 기지를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그 그냥 계속 망망대해 떠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장비를 실어 날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그 군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우주 우세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우주 아 이건 이제 그 대양과 심 우주에서의 군사 활동을 지금 그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 우주 공간에서는 결국에 이제 그 이 궤도 우주에서의 그 이 우주 전만을 그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 우주 우세가 이제 중요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주 우세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천체 통신 라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천체 교통선 혹은 이제 그 교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효과적인 재해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내용과 이제 그 관련되는 것인데 우주에서는 그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이 지배권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설령 상대하고 대적해가지고 이기더라도 바로 그것이 그 내 차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도 이 궤도 우주에서는 기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궤적이 일정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습이 가능한데 심우주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심우주에서는 공격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방어를 포기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어를 해줘야지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합동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콜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그 해전에서의 그 합동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그 이 네트워크 중심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나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 이러한 것들이 예 그 이 내부적 아 그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심우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중과 분산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그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의지의 연결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지 그 실제로 그 함선들이 때를 지어 다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 마안이나 콜벳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심우주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복원력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그리고 이제 실상 뒤에 있는 건 이제 우주 무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이건 불확실한 겁니다. 그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여러분들한테 원고를 보냈을 때는 뒤에 이제 전자적 무기와 사이버 무기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그 우주 함선에 그러니까 나중에 더 기술력이 발전해가지고 우주 함선에 적용한다고 하면 또 그때는 이러한 무기들도 그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오늘의 주제인 이제 전쟁에 관한
전쟁 양상에 대한 얘기를 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이제 심우주에서 싸우게 되면 된다라고 하면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적의 우주 능력과 우주 시스템의 장점을 무력화시키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진 전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무기들도 그러한 걸 선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심우주에서의 전쟁은 더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러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북한도 이제 정찰위성 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계속 이제 그 뉴스에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1998년도부터 이제 공군 출신인 걸 여기서 이제 조금 내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98년도부터 공군에 이제 우주 관련한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했고 최근에 이제 그게 이제 국방부로 이관이 돼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우리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아가기 때문에 궤도 우주에서의 그 공간 활용에 대한 걸 좀 더 기술력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연합 우주력 증강 차원에서 이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주력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제 발표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우주가 이제 새로운 전쟁의 양상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한 발표였고 우주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미래의 전쟁이 어떤 모습일 거냐 나중에 토론하면서 말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부제에는 궤도 우주에서 심우주로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붙였었는데 혹자에 따라서는 그걸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심우주에서 궤도 우주로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말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쩌면 우주에 가서 우주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주를 매개로 해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이게 새롭게 이렇게 좀 확장되고 복합화되는 이런 양상들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양상이잖아요. 어떤 다양한 어떤 인터넷의 활용이라든지 또는 데이터의 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쪽이 우주하고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 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방어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뭐 이런 파트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이게 우주 이슈라는 게 사이버 안보 이슈하고도 연결이 되고 앞서 말씀 나왔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이런 자율무기 체계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전쟁이 오히려 미래의 우주의 전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건 나중에 우주 전문가이신 우리 정원주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세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일단 뭐 발표하신 분들 뭐 수고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세 분 토론자께는 앞서 말씀드렸던 10분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6분에서 7분, 예, 7분 넘지 않게 좀 말씀해 주시면 조금 잠깐이라도 플로우에 오픈을 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성실대 김태형입니다. 저는 이장욱 박사님 토론하게 됐는데요. 이장욱 박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저 발표문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장욱 박사님하고 이제 몇 년 전이죠 한동안 그 모임을 좀 안 보면 하면서 이제 이장욱 박사님만큼 국내에서 그 첨단 기술을 활용한 그 무기 체계 뭐 발전이라든지 전장에서의 활용 미래전 이것에 탁월한 지식과 역량을 가지신 분이 과연 계실까? 뭐 김상배 박사님 정도 외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드론에 대해서도 너무나 그 탁월한 식견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느낀 그 인상은 이제 드론이라는 게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새로운 무기 체계이고 이 기대를 받고 있는 지 꽤 됐고 그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더 기술적으로나 역량적으로 발전시키기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실전에서도 많이 활용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드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그 사실 위력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좀 별로이고 아직 미래전의 총화로는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좀 많이 과장돼서 뭐 이 드론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300만 원짜리 드론이 60억짜리 탱크를 뭐 부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그 정도의 그런 그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가질 정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드론에 관심은 있지만 그 지식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드론을 보고 그 제일 충격을 받은 거는 아까 이제 모준영 박사님도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제라드 버틀러하고 그 몰건 프리만 나오는 엔젤 헤스 폴런이라는 영화에서 그야말로 스웜 드론이 그냥 뭐 이 안면 인식까지 하면서 막 공격을 해서 그 막강한 미국 대통령 경호대를 막 다 막 초토화시키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 그걸 보고 물론 이제 영화지만 영화라서 과장된 것 분명했지만 아 미국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죠. 근데 아직도 그 당시의 기대도 그렇고 이제 그 박사님께서 이제 제시를 하셨던 그 드론에 대해서 선구자적인 학자들이 예견하셨던 그런 것들도 아직 뭐 굉장히 좀 미흡하게 소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미흡하게 됐는데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이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런 조건이나 기반 예를 들면 이제 부대를 분산시켜야 되고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되고 또 통합된 감시 정찰 체계도 구축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까지 해서 드론을 활용하면 뭐 굳이 뭐 다른 것도 더 뭐 미래전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박사님께서 여기서 이제 벌떼 드론 스워밍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그러니까 그 여기서 박사님 그 발표에서 나오지만 그 프레데터라든지 뭐 글로벌 호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드론으로서 굉장히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감시 정찰 체계 구축으로서 근데 이제 그 전장에서 확실한 활약을 하려면 이제 벌떼 드론이란 게 정말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도 기술력이 더디게 발전되고 그런 미래전 구상을 생각했던 사람들의 좀 희망상과는 좀 아직 거리가 먼. 그리고 이제 뭐 모자이크전이라든지 뭐 보면 막 와우 소리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하고 혁신해내고 만들어내는 다르파에서도 뭐 물론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밀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못해서 그런 건 같지는 않고 박사님도 말씀하신 못해서 그런 것 같지 않고 이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드론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만한 그 미국에서 밀어낼 만한 게 과연 뭘까? 뭐 핵미사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좀 생각을 좀 뭘까 좀 약간 궁금하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사례를 드셨는데 그 이제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 가장 최근에 드론이 꽤 활약을 한 전쟁으로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있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뭐 소람이라든지 이런 게 막 제대로 활용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아제르바이잔이 우세하게 된 데는 그 드론이 상당한 활약을 한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 어떻게 그런 거가 좀 우리 한국이라든지 혹은 다 그 외의 나라들이 좀 활용할 때 어떻게 그 사례로 참조가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기술 외에 이제 조직이라는 거 이 운용하는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그 발표하실 때는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문에 나오신 게 드론 작전 사령부가 곧 이제 창설이 된다 하셨건 다음 달인가요? 창설이 되는데 요게 그 우리가 또 곧 창설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전략사령부 요것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왜냐면 이제 그 한국 우리 군이 드론의 기술력을 제대로 활용해서 북한에 대한 뭐 공세라든지 북한의 공세에 대한 방어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고려를 할 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대 요거에 대해서도 그 탄도미사일 발사대 요런 그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도 드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그 잘만 이용이 된다면 킬체인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킬체인 같은 경우는 전략사령부에서 한단 말이요. 전략사령부에서 담당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드론 작전사령부하고는 요 연계가 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드론 작전사령부 같은 경우는 육군 산하에 있게 되나요? 아 육군 산하에 있게 되면 이제 왜냐면 그 발표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교차 영역 무기로서는 굉장히 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화된 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그 다형 작전이 유용하게 될 수 있다면 뭐 굉장히 우리한테도 큰 자산이 될 거고 한데 이게 다역 작전이 나온 게 미국에서 나온 지 좀 됐잖아요. 아까 이제
모 박사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작전이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이 됐는데 그렇게 진전이 크게 실질적인 진전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기술력 뭐 부족이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 군 간의 갈등이나 알력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드론 같이 굉장히 유용하게 미래전의 총화로 생각되는 마지까지는 아니라도 생각되는 무기 체계가 육군 산하에 있다면 전략사령부와의 이제 그 연계도 그 위치도 좀 그렇고 또 다른 군 간의 또 어떤 그 뭐 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시간 다 됐나요? 예, 지났습니다. 아 예, 아 지났습니까? 그러면 아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 토론자 윤정현 박사. 아 예,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윤정현입니다. 아, 송 교수님이 아주 흥미롭고도 굉장히 시급하고 또 대단히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이슈에 대한 그 논문을 잘 봤습니다. 특히 그 사이버 물리와 연계가 심화되고 있는 최근에 어떤 하이브리드 지대 국면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어떤 북한에 대한 그 사이버 위협을 사이버 무기를 활용한 사이버 작전의 큰 틀로서 굉장히 광범위한 통찰을 가지고 설명해 준 논문이어가지고 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또 대응 방안에서도 굉장히 방대하게 의미를 주셨기 때문에 현안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사이버전, 뭐 사이버 평화, 정보심리전, 하이브리전 등 해당 분야에서 또 정말 자타공인한 최고 전문가의 분석을 뭐 가감하게 없이 보여준 글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저 역시도 최근에 이제 그 이거 갖고 있는 군사적 측면이라든지 정보심 측면이라든지 또 이제 공작 측면에서 굉장히 긴밀한 연구 주제를 이제 다뤄야 되는데 이런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이제 명료한 내용들을 많이 잡아주셨고 이런 사례를 담아주시면서도 또 개념 설명이라든지 이런 쪽 연관성들을 충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후속 연구의 한 출발점으로서 대단히 이제 좋은 레퍼런스로 기여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송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참신한 주제를 또 시급한 현안의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또 다뤄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내용들 해주시고 뭐 하나 빼앗을 거 없이 이제 다 잡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토론자로서 어떤 또 발전적인 제언을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몇 차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독을 하고 내는 결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같은 어떤 지금 송태현 교수님이 이제 어떤 의욕과 열정이 이거를 이 주제를 담아내기에는 이 주제가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의욕은 알겠으나 좀 보다 이제 이 북한의 어떤 사이버 작전이라는 이 주제에 좀 더 직접적인 관련 내용 위주로 조금은 좀 추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더 하나의 독립적인 논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내용들 다 이제 굉장히 많은 노고가 들어간 부분이지만 조금 더 추적해서 하시면 좋겠고 특히 그 결론 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 북한의 어떤 사이버 작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제 AI 기술 접목된 디지털 신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지정 고도화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이버 어떤 전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신흥 안보 시대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요인까지 다 포괄하는 사실상의 재현들을 막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도의 장으로 구성이 될 만큼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논문의 주제인 북한의 사이버 작전의 성격을 고려한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현재 우리가 취약한 부분과 시급한 부분 위주로 조금 더 우선순위를 생각하신 다음에 추려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논문을 또 이제 또 논문화해서 퍼블리시를 하신다면은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한국적 맥락에서의 어떤 대응의 취약성과 시급성이 두드러진 부분에 대한 재현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거에 대응되는 그 내용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간추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어떤 훌륭한 논문 중에서는 또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 이제 논문의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이 진짜로 좀 퍼즐스러우면서도 논자 그러니까 저자가 제시하는 이러한 그 논리적 분석 틀을 댔을 때 그 퍼즐이 정말로 체계적으로 풀리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인데 지금 이제 주셨던 이제 앞에 서론에 있는 그 질문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왜 북한은 사이버 작전을 활용하시는가를 던지셨는데 어찌 보면 퍼즐이라기보다는 그 현재 그 북한 상황을 대충적으로 짐작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질문을 던지신다면은 이제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본문의 논고의 흐름을 생각한다면은 북한 사이버 작전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다양한 경제적 제재라든지 경제 취약성이라든지 디지털 인프라의 취약성, 낮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하나의 그런 총괄적인 제약 요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적인 하나의 사이버 위협의 한 강자로서 파워를 투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따라서 하시는 게 현재의 논의 구조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거는 본 논문에 대해서에 대한 의견의 플러스 이제 저의 하나의 그냥 말씀드린 건데 아마도 이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이에 대한 대응방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송 교수님이 또 이제 해당 분야의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것을 하실 테고 또 저 역시도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이 논문은 이제 북한을 이제 초점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인이라는 사이버 역량이란 것이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다양한 경제적인 제재 환경에서 특히 이제 서구 국가들과 대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중에서 전력의 비대칭성을 상쇄하기 위해서 사이버 역량을 강화한 쪽으로 활용한 국가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가 있습니다. 이란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몇 국가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들과는 북한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한 번 더 보여주신다면은 이른바 어떤 사이버전에서의 강국들 중에서도 어떻게 유형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어떤 그 사이버 역량과 사이버전의 방식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주신다면 또 향후에 말씀 강조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차원에서의 안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맞춤형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도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토론의 스탠스가 좀 애매하네요. 앞에는 굉장히 칭찬을 하신 것 같아서 근데 뒤에 말씀하신 거는 새로 하나 더 써라 이런 거 비슷한 분위기로 내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어떻게 하시는지. 예, 정원주 교수님. 전 정치학 전공이라서 행정학이 있지만 저도 우주 연구를 최근 하면서. 제가 마지막이라서 제가 시간을 끌면 제가 다 제 짐을 들어쓰게 되는데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우주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또 모종의 박사님께서 좀 정말 참신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우주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도 많이 안 해봤고 사실은 심우주에 대한 연구가 특히나 군사와 안보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데 되게 도전적이라서 너무나 좋았고 또 우주 연구에 또 새로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연구 논총 총괄위원 하면 이제 2년째 하면서 약간은 이제 논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논문이 퍼블리시가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현실적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큰 게 두 가지고요. 좀 작게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논문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심우주에서의 우주전이 가능하려면 근데 왜 심우주에서 전쟁을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우주에서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내지 뭐 비국가 행위자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거지? 어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심우주의 전쟁이 국가의 주요 행위자의 생존과 존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보면 저는 심우주에서 전쟁은 정말로 먼 미래의 일일 것 같고요. 심우주에서 지켜야 될 자산이 있거나. 국가의 뭐 생명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있을 때 될 것 같고 그 기본적인 근거는 심우주에서 만약에 대양 해군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그 소재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추진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뭐 해적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인력이 심우주에서 우주선을 할 걸 하면 흔히 말하는 반중력 무게도 우주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지금 현재 제 공학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30년 이상 걸려야 될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라서 일단 왜 전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좀 규명이 되지 않으면 조금은 이제 어렵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이 논문이 좀 되려면은 심우주보다 여기는 궤도 우주라고 하셨지만 궤도 우주는 어떻게 보면 3만 6천 킬로 정도까지인 거고 저는 근우주까지 그러니까 달까지의 거리 정도까지는 저는 좀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거리인 것 같아서 저 근우주에서의 우주전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근유주 공 어쨌든 심우주로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로는 지구상에서 출발하기엔 너무 추진력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아직 아쉽게도 달나라에서 아마 뭐 조립해서 만들거나 거기서 추진력을 해서 뭐 심우주로 가거나 그런 개념 하고 있고 또 전략적인 지점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라그랑주 지점이라고 그죠? 지구와 달과 그 중력이 없어진 그 지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적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을 둘러싼 좀 전략적인 어떤 경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에 나아가는 건 저는 조금은 약간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이 해군 전략과 해양 전략과 우주 전략을 좀 비교를 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부각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유사점은 이제 많이 해주셨지만 차이점이 오히려 더 잘 좀 정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근우주로 봤을 때, 특히 궤도 우주로 봤을 때 그 유사성을 이제 뭐 아니면 도 경향성을 갖는 거라고 좀 보셨던 것 같아요. 물론 심우주를 중심으로 하셨겠지만 하지만 최근에 위성 개념이 사실 아까 그 수함 전략처럼 그 위성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신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흔히 말하는 위질리언스 회복 탄력성과 리던던스를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없어져도 뭐 몇 개 없어져도 된다는 거잖아요. 통신 위성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위성군 개념이고 또 저가의 그다음에 저성능 내지 적정 성능의 어떤 위성 군집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거고 또 동시에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전력 투사도 지상 발사가 아니라 이제 공중 발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기민성 확보, 에저리티 확보성을 이제 중심이라서 뭐 그런 차이점들이 아마 이 대양 해군과의 좀 차이점들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뭐 시레인 뭐 그런 그 어떤 그 통신선이라는 이런 걸 중심하였는데 저는 이게 좀 해군과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궤도 우주 같은 경우는 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게 있는 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해양선 같은 경우는 해군 그 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냥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냐. 궤도는 어떻게 보면 계속 그 한 궤도를 점유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 해양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 있어서 이게 오히려 더 차이점 부각시키면 그 논문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해군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그 약한 세력의 파괴가 이제 기하급수로 전개된다고 하셨지만 아까 그 말했듯이 위성군 형태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아시겠지만 공궤도 그 카운트 스페이 그러니까 공궤도 항우주 무기 체계라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우주에서의 공격과 방어 체계는 기본적으로 해양에서의 방어가 좀 다른 게 흔히 말해서 안테나 하나만 끊어도 안테나만 작동이 안 돼서 사실은 불능화 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흔히 말해서 회피 기동이 힘들고 회피 기동을 하는 순간 이 위성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기능은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재진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격이 엄청난 우수인 공간이 사실은 이 궤도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큰 물리적인 힘이라든가 그게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외국 학자들 빌려서 저는 이제 그 우주 안보 딜레마 내지는 그 궤도 안보 딜레마 개념으로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차이점을 부각시키면 좀 훨씬 더 그 의미 있는 논문이 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그 해양과 좀 드론전과 좀 약간 융합해서 좀 비교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주 공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전략적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도 AI라고 융합했지만 AI와 또 그런 융합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해양 전략과 그 드론 전략을 좀 결합시킨 상태와 이 우주 전에 특히나 이제 근우주에서의 그걸 좀 보시면 어떨까 좀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사실은 그렇다면은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렇다면 우주 근우주에서 이게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왜 싸울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아까 그 지금 현재 이 앞부분하고 3장하고 4장하고 좀 약간 좀 괴리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4장에 나오는 그 우주 무기 체계 중에서 이제 뭐 신의 지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 체계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 사실은 아마 다른 아까 말했던 그 반중력 무게도 우주선보다 훨씬 더 현실성 높은 무기 체계라서 그런 다양한 무기 체계가 실제로 아까 그 김상배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주에서 이제 지상으로 오는 그러한 그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다뤄주시면 좀 더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할 얘기는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또 프로 계신 분들 계시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상세한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이 코멘트 다 수용해가지고 논총에 투구하시면 개지 되시든요. 좋습니다. 뭐 시간이 뭐 한 6분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플로우에 오픈해가지고 1분 질문, 예, 1분 질문입니다. 질문을 중심으로 한 1분 정도씩만 말씀하실 분 두세 분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예, 조 교수님. 예. 아, 예, 최 교수 잠깐 해주시고. 아, 예, 저는 뉴저지 대학교에 있는 조현빈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라서 오늘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 이재원 박사님이 하신 발표를 들으면서 그 넓게 들어오는 예, 저 흥미롭게 정말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 단점적인 말이 마련, 적합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 아까 그 김태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영화 제가 또 봤거든요. 네. 영화를 보면 이게 속수무책으로 그걸 네.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은 덜들의 돈을 이제 투자가 좀 덜 들어갔거든요. 개발이 좀 덜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퍼즐을 봤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그런, 뭐 그런 벌떼 돈을 무마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뭐가 있고 얼만큼 쉽게 개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런 걸 좀 보게 된다면 그런 투자를 안 했던 좀 덜 됐던 그런 퍼즐에 좀 더 다른 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드론이 공격에 유리하다는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그 엔티 드론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벌떼 드론만 얘기하는데 드론의 원조는 사실 독수리 드론이에요. 크게 떠가니면서 이렇게 감시 정찰을 하는 이런 드론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좀 더 종합적인 시각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해주시죠. 이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송태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그 북한이 미사일 막 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인터넷 공격했다라고 그러면 그런 건 어디서 체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송태원 교수님의 정보 네트워크를 의심한다. 궁금해서 그냥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북한의 내부에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궁금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오준영 선생님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쓰는데 아까 사실 정원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 우리가 이제 그 우주 심우주나 이런 데 가지고 이렇게 갈등에 되려면 뭔가 그래도 거의 인터레스트가 많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코스트 대비 인터레스트가 과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해도 아까 이제 정원주 선생님 그 말씀을 해주시기도 전반적으로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뭐 우주가 근우주가 됐든 뭐 심우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여기에 가지고 뭔가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뭐 포텐셜이든 아니면 이걸 해서 이제 수익이 좀 내야 된다는데 그런 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게 좀 뭐 이렇게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그런 거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정치 이론과 사상을 하시는 분의 계량적 질문이었습니다. 다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어정보학회 회장이고요. 북한과 여러 가지 학술 회의를 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북한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하고 학술 회의를 2018년도에도 연변에서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그 방금 그 북한의 사이버 작전을 얘기하신 송태은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데 지난 2월 22일 날 아침 조찬에서 통일부 장관께서 권 장관님께서 북한의 그 해커들이 수천억 달러를 해킹해서 핵을 개발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이 해킹을 했다 하더라도 북한의 인터넷 라인은 신의주에 한 센터가 있고 청진에 센터가 있습니다. 청진은 저기 요즘 탈북자인 장혁군이 아마 청진 센터에 근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그 뭐 지금 가상화폐가 15,000여 개나 됐는데 그 뭐 탈취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사이버 머니를 실제 돈으로 어떻게 환전을 해야 돈을 쓸 수 있죠. 그거 아무리
탈취하면 뭐합니까? 15,000개를. 전 세상 뭐 한들 돈에 돈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비트코인하고 리플하고 이더리움밖에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안 됩니다. 실제 돈으로. 근데 통일부 장관께서 그 뭐 그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핵 개발에 써야 된다. 돈이 돼야지 핵을 개발하는 데 쓰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쩔 수 없이 오늘 어쩔 수 없이 송 교수께서 정보 소스를 공개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어가지고 그 여유롭게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약간 재량으로 한 5분만 제가 연장을 해서 그러면 2분씩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하신 순서대로 2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죄가 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나오시면 되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시계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가했을 때. 네, 저 2분 주셨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이런 제 학회 오면 참 좋은 게 정말 새롭게 저한테 좀 리프레싱을 하시는 좋은 질문들을 주시는 거라서 일단은 김태용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밀어내는 게 무엇이냐. 여전히 유인 플랫폼에 드는 비용이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인태 전략서가 나온 다음에 미태평양 사령부에서랑 그 미 국방성에서 인태 사령 그 인태 전략 이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그걸 쭉 봤어요. 중국이 A2AD를 하고 드론을 한다 그래서 전 그런 드론 기술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여전히 이지스함에 대한 투자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그 예산비 중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도 미래를 대비한다 그러지만 아직까지 더 그 기존에 있는 전략 중에 충분하지 않은 것들의 우선순위를 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유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들어가다 보니까 밀리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이제 파운딩에서 2019년도에 나왔던 그 문건에서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외에도 어떤 그런 여전히 유인 플랫폼으로 미래전을 그리고 싶어하는 어떤 것도 여전히 좀 존재합니다. 예, 그건 약간 정치학적으로 좀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밀리터리 에스터블리시먼트라고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좀,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전에 대한 것, 그 드론과 미래전에 대한 거를 갖다가 연역적으로 바라보냐, 귀납적으로 바라보냐 이 문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드론을 통해서 미래전을 열라고 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그걸 구현하려고는 약간 연역적인 접근인 것 같고요. 아제르바이잔이나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귀납적으로 미래 전쟁의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미처 연역적으로는 우리가 머리에 그리지 못했던 거를 알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뭐 20세기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머릿속에 그린 것과 달리 전장에서 검증된 것을 도입해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어떤 점에서 그런 귀납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거. 드론 작전사령부가 전략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핵 대응에 있어서의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 그 맥락입니다. 일단 이건 구체적으로 드론을 해서 우리가 어떤 드론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하는 킬체인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까지 쏴야 되잖아요. 드론이 거기까지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고정익으로 돼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드론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지금 얼마만큼 돼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고요. 그것이 된 다음에 그것을 어떤 킬체인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저기 질문 조 교수님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저도 지금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지금 그게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그 저가 드론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드론을 무섭게 하는 건 재밍이에요. EMP 같은 거예요. 한꺼번에 하늘에 날려 우리 매트릭스 3편에서 보셨잖아요. 센티넬도 막 날아갈 때 EMP 팍 쏘니까 그 팔이 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사실 벌떼 드론이 한다고 해도 가장 유력한 안티 드론 테크놀로지는 바로 그거에 대한 EMP일 겁니다.
전자로 교란하면 바로 그냥 멈춰져 떨어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이거 살충제 뿌리듯이요. 이제 그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했나요? 죄송합니다. 아, 네. 예, 그런 것들인데 그런 기술이 근데 문제는 EMP도 실질적으로 전술에 국한돼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그 부분만 딱 국지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EMP를 어느 정도 개발했냐, 그건 또 우리가 또 그걸 또 따로 탐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슨 EMP 이게 확확 다가오긴 하는데 떨어지는 게 적의 드론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떨어지는, 다 떨어지는, 그 지역은 다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그렇죠. 국지적으로 효과를 내야 되는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송 교수. 네,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박사님께서 항상 저랑 이제 공부하는 분야도 비슷하고 그래서 정말 저한테 필요한 그 코멘트를 항상 잘 주셔서 우리한테 가장 시급하고 또 시급한 부분과 관련된 북한의 사이버 작전에 이제 집중을 해서 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글이 너무 뚱뚱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쳐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이 디지털 역량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파괴력을 그만큼까지 발휘하는가.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북한의 그 사이버 공격의 파괴력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요 문제도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연구들이 어떻게 그 한 국가의 사이버 공격의 파괴력을 측정하는지 요거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국가의 사이버 공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지금 군 용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딱 요 부분을 다루는 그 용역을 하고 있어서 과제로서 잘 풀어내고 또 나중에 학술 논문으로도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범수 교수님께서 그 질문하신 어떻게 그 정보를 알게 되었느냐 그 부분은 이게 되게 웃긴 게요. 그런 작전이 수행되는 그 순간에는 이게 보도가 당연히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거를 익명성으로 숨기면서 이 공격을 수행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언론이 보도를 해요. 그리고 누가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정도의 공격이 들어가고 북한의 전역의 인터넷망이 마비가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공격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해커들 한두 명의 수준에서 공격을 하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터이니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역추적해서 들어가는 식으로 보도를 보면서 계속 좀 추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그 해킹으로 탈취한 그 자산들이 현금화 되어야 그것이 당연히 이제 핵과 미사일 그 개발에도 쓰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믹서 기업들이 있습니다. 믹서 기업들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2022년 그 8월에 북한이 그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화폐를 이걸 이제 세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토네이도 캐시라는 그런 믹서 기업인데 믹서라는 게 뭐냐면 가상화폐를 이 자금의 추적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자금의 소유권을 막 익명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거를 막 쪼갭니다. 쪼개서 계속 피해 나가거든요. 아주 아주 빨리 그 추적 자체를 피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근데 그만큼 피해 나가는 것을 미국이 다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들을 다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북한의 자금 세탁에 가담하고 도와준 공조한 기업들을 같이 제재를 해버립니다. 미국이.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아까 베트남 그 회사도 제 그 논문의 172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이 언급이 돼 있는데 제 논문을 이제 완전히 다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가담을 했고 어떤 기업들이 제재를 당했는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있는 IT 기업들하고도 공조를 해서 범죄 조직들하고도 공조를 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 네,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박사님. 예, 저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보 우주에 대한 초보자로서 이제 그 과감하게 엉뚱하게 그 시도를 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찾다 안 돼가지고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걸 근거로 해서 아 이러면 남들이 이해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아 보니까 2020년 되면 이제 심우주로 진출이 가능하겠구나. 물론 계획이니까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우주 관련해 가지고 그 차이점과 유사점 그 특히 이제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논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정원주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못 해주셨는데 제가 쫓아가서 조금 이따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코스트 베네핏 얘기해 해주신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계산법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과거의 마한 시대에 그러니까 마한이나 콜뱃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선이 이제 망망대해로 떠다닐 때 그때 이제 군함들이 따라갔듯이 우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주로 나아가는 국가들이 많아지면 특히 이제 심우주로 가는 국가들이 많아지면 그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이 민간 영역에 있는 걸 보호해 주는 건 스스로가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코스트 베네핏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나가니까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막연하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형 기술의 발전과 전쟁의 새로운 양상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세션이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발표와 활발한 토론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아마도 이번 학예 대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학계 차원에서 또 다양한 어떤 공부 모임의 장을 통해서 연구되고 발표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 주셨던 말씀들 잊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 연구해 주시고 또 관심도 끊이지 않게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